김정호 선생님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대동여신도. 근데 뭐 기록된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그 시나리오를 바꾸서 사실 실존했었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특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예,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의 어떤 그 위대함 뭐 이런 거를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 하더라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 출발을 했었고요.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. 다만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김종호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집념, 뭐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었던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거보다는 영화를 찍으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이건 제 나름대로 유추한 건데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, 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아마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배우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사람의 인생이 뭐 길게는 뭐한뭐 70년, 80년 뭐 이렇게 되지만 인생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. 아마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배우 차승원한테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평가는 뭐 많은 관객분들이 또 해주실 복이니까 저는 할 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